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인기 많은 남자입니다. 피디님, BGM 내 꿈은 단 하나. 김승훈. 어, 왜? 너 할 말 있어. 너 잠깐 나와봐. 반에서 이 학기 반장 누가 할래? 추천할 사람 있으면 말해. 용이 추천함. 춤 잘 추잖아. 반장은 자고로 춤을 잘 춰야 돼. 나는 병건이 추천. 반장은 랩을 잘해야 함. 그럼 용이랑 나 끝이야? 추천한 맞다. 사람 끝이지? 맞다. 김승훈. 어? 왜? 나 불렀어? 김승훈이 후보에 있어야지. 인기 없는 애가 되는 것. 야, 너 섭섭했지? 진영아, 난 괜찮아. 나 안 하고 싶어. 됐어. 네 마음 뭔지 다 알아. 무튼 난 김승훈 추천. 노래를 잘하는 애가 반장을 꼭 해야 돼.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? 김승훈이네. 귀찮다. 학교 생활이 귀찮아도 너무 귀찮다. 괜히 베푼 사소한 친절은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. 야, 승훈아, 너 수학 문제 다 풀었어? 아, 나 모르는 문제 있는데, 아, 나 좀 알려줘. 또 뭔데? 뭐야 그 표정? 굉장히 나를 질려하는 표정인데? 아니야,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문제나 줘봐. 그치, 그런 거 아니지? 김승훈이 그럴 리 없지.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? 그 여기 1번부터 7번 문제까지 싹 다 알려줘. 야, 너무 많아. 나도 이제 오답 정리해야 돼. 그렇구나. 승훈이 바쁘구나. 바쁜데 내가 찾아와서 시간 뺏는 거였구나. 아니, 네가 시간 뺏는 건 아니고. 아, 알았어, 다 알려줄게. 진짜? 그럼 내가 귀찮게 하는 거 아니지? 그럼 아니지. 아니야, 전혀. 역시 김승훈,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해. 무슨 일만 생기면 나를 찾았고, 애들의 유치한 싸움이 시작될 땐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곤 했다. 승훈아! 무시해야지, 무시해야지. 쳐다보지 말자. 김승훈! 망했다. 칭얼거리는 저 목소리에 뒤를 또 돌아보고 말았다. 야, 김승훈, 네가 들어봐봐.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줘야 됨. 뭔데 그래? 김용희가 2주일 전에 나한테 체육복을 빌려갔거든? 하루 늦으면 이자로 100원을 주기로 했어. 근데 50원만 준대. 야, 50원 돈 아니냐? 50원도 우리한테 큰 돈이야. 야, 누가 작은 돈이래? 100원 주기로 했잖아.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2주일이나 지났거든. 하,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받으려고 난리냐? 너 거지야? 너 거지니? 뭐 거지? 야, 거지는 너 아니냐? 하루에 100원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. 야, 김승훈 말 좀 해봐. 누가 잘못했어? 김용희지. 야, 김승훈, 친구 사이끼리 이 돈을 줘야겠냐? 안 그래? 야, 김용희,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. 왜 안 줘? 봤지? 김승훈이 말한 거 들었지? 빨리 내놔라. 야, 100원 50원 가지고 맨날 전화로 톡으로 괴롭힌 건 너무한 거 아니냐? 전화를 하루에 30통을 해. 야, 이병건, 너 그랬냐? 그 돈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해? 그치, 쟤 진짜 이상하다니까. 야, 김승훈, 너 김용희 편드는 거야? 같은 김씨라고? 편드는 거지 지금? 야, 그게 아니고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. 그만 좀 싸워. 난 중요해. 김승훈, 너 누구 편이야? 내 편이지? 아니거든. 김승훈 내 편이거든. 어제 우리 오락실에서 철권도 같이 한 사이야. 진짜? 너 쟤랑 철권 했어? 무슨 질투심은 그렇게 많으신지. 싸움 한번 났다 하면 내 편 들어라. 난리가 난다, 난리가. 승훈아, 나 너무 무서워. 뭐가? 또 귀신 꿈꿨음? 응. 아, 소름. 꼭 그렇게 귀여운 척하면서 말해야겠어? 근데 무서운 건 또 있어. 뭔데? 배진영, 축제 나가는 거 갑자기 무섭대. 노래 못하겠대. 야, 너 잘하잖아. 아니,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설마 무섭다고 우는 거야? 야, 넌 조용히 좀 해. 나 지금 김승훈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 중이잖아. 진지한 대화는 무슨. 또 찡얼거리면서 들려붙을 거면서. 야, 너 나가. 너 가. 야, 네가 그냥 노래를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여자애들 페이스북에 배진영 노래 잘한다고 올라올걸? 아, 근데 저 축제 무대는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아. 나 무섭다니까? 생각만 해도 막 떨리고 안 하고 싶어. 야, 그럼 어떡해. 네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. 승훈아, 생각해봐. 뭘? 우리 반 대표가 누구야? 우리 반 대표? 그래, 우리 반 대표. 학기 시작하자마자 선거가 열렸잖아.
2학년 7반을 대표하는 학급 반장 말이야. 지금 나를 말하는 거야? 그래, 이 친구야, 너란다. 나 대신 축제에 나가줘. 약속했잖아, 힘든 친구들을 위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.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.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. 야, 배진이 형. 어? 착한 것도 죄라면 죄다. 나 자신을 혹사시킨 죄. 살면서 내가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배진영 등살에 밀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. 김승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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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.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.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. 김승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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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친구가 소중하고 좋다지만 난 다시 한번 느꼈다. 끊고 끊을 땐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. 승훈아, 바빠. BGM 그래도 바쁨. 왕 BGM 소용 없음. 나 완전 바쁨. 대박 BGM. 사람 차별화? 다른 애들한테 다 잘해주면서. 하, 뭔데? 영희가 내 전화를 안 받아.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. 야, 영희 커플 위해서 승훈이가 도와주겠어? 그러고 싶진 않은데. 잘 들어봐봐. 영희가 어제 나한테 화가 났어. 전화를 세 통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. 단단히 화가 난 거야.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. 착한 승훈이가 승훈이 핸드폰으로 전화 좀 걸어줄래? 그건 할 수 있는데 너 이상한 거 바라지 마라. 아 알았어 알았어, 안 할게. 기다려봐. 어? 받았다. 야 김영희, 김영희가 왜 전화 안 받냐는데? 야 김영희, 영희가 내일까지 화날 예정이니까 내일 전화하래. 아 그래? 야 그럼 몇 시에 전화했냐고 한번 물어봐봐. 영희야, 그럼 내일 몇 시에 전화하면 되냐고 물어보는데. 아 알았어. 야 점심 먹고 12시 33분에 하래. 아 그건 알겠고 밥은 먹었나 한번 물어봐봐. 영희야 밥은 먹었냐? 아 잠깐만. 야 밥 먹었대. 넌 먹었냐고 물어보는데. 난 아직 영희 걱정하느라. 김영희, 네 남친 너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안 먹었대. 뭐? 왜 나한테 화를 내? 야 내가 왜 김용이 밥을 챙겨. 야 나도 아직 저녁 못 먹었어. 야 너 왜 우리 영애 통화네. 너 밥 안 챙겨줬다고 나한테 짜증내잖아. 야 친구가 우울하면 밥을 챙겨줬어야지. 왜 우리 영희한테 화를 내. 야 나 바꿔줘봐. 영희야, 사람이 너무 착하거나 사람이 너무 물러 터졌거나 사람이 너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내 자신이 하찮아지는 뭐 이런 대우를 받게 된다. 김승훈 어디 갔지? 나 고민 상담할 거 있는데. 야 김승훈 어디 갔어? 나 매점 가야 되는데. 아 나 승훈이한테 수학 문제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. 아 매점 갔나? 아 나 영희한테 전화해야 돼. 오늘 12시 33분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담임쌤한테 폰 뺏겼어. 처음엔 그 인기를 누렸다. 모두 나만 찾고 내 이름만 부르는 그 인기를. 그리고 깨달았다. 김승훈 전화해볼까? 아 왜 안 오지? 매점 가고 싶은데. 아 돈 없단 말이야. 아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다 해야 되는데. 아 영희야. 인기는 그저 필요 악일 뿐 나와는 그 인기가 어울리지 않는다. 야 승훈이 저기 있다. 야 김승훈, 야 기다렸잖아. 이씨 매점 가자 매점. 야 나 모르는 문제 있어. 알려줘 빨리. 야 빨리. 영희야.